화장실, 욕조와 함께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고, 연기를 갈았습니다. 수도꼭지도 갈았고, 카페트 새 걸로 갈았고, 마셔 드라이어 세탁기가 건조기와 붙어 있습니다. 펜츄리가 있고, 실링 팬, 패디오, 큰 방, 에어컨디션이 벽에 월유니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팅은 베이스보드 히팅, 보일러 하나로 6동이 같이 씁니다. 보일러 하나로 6동이 같이 쓰고 렌트 1,400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넌트 세입자는 전기세만 내면 됩니다. 전기세, 가스, 쿠킹, 요리하는 가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00불이면 환율로 계산해서 곱하면 됩니다. 히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빵빵합니다. 인사이드 온도는 27.8도. 세입자가 온도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펫도 새거, 페인트도 새거, 온도계 파렌하이트로 76도, 섭씨로는 25-26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엌마루는 라미네이드, 냉장고, 가스 레인지 앤 오븐, 빵 찌는 오븐, 쿠킹 오븐, 월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행잉 온더 월, 디쉬와이셔, 식기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츄리, 캐비넷이 있고, 엔드 유닛이라 사이드에 창문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보드 히팅, 리빙룸 에어컨디션 하나가 더 있고요. 헤디오 열어보겠습니다. 뷰가 멀리 호수 얼음에 덮여있고 덮여있지만 멀리 보이고 수영장이 보이고 잔디가 보이는 그린 뷰, 그린 뷰, 레이크 뷰가 있으며 여기는 엔트런스 도어, 엔트런스 고 다운되는 메일박스가 있습니다. 워킹 클라젯이 하나 있고 세컨 베스룸, 세컨 베스룸은 욕조가 없어요. 욕조는 없고 변기, 변기는 새 걸로 갈았습니다. 마루는 타일로, 패디오는 나무로 패디오. 날씨가 추우니까 열지는 않겠습니다.